오늘은 가방 컨텐츠를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브라운 브레스와 함께 브라운 브레스 사이트를 보면서 가방 어떻게 하면 스타일링 하면 좋을지와 이제 가방 장단점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괜찮아 보이는 가방 몇 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던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 요 노마드 크로스백인데 여기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49,000원인데 내가 이 가방을 왜 부탁드렸냐, 중간 사이즈 형태의 크로스백으로 착용을 하다가 기호에 맞게 열어서 들면은 기다란 형태의 토트백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이렇게 착용을 해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착용을 하다가 만약에 혹시 기호가 안 맞으면은 이거를 열면은 토트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방으로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부탁드렸고, 요거는 요 크로스만 봐도 밑부분 안감이랑 다르게 해서 되게 디테일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심플함 속에 되게 디테일 가방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브라운 브레스 가방을 리뷰로 받았을 때 느낀 점이 첫 번째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이에요. 가방을 딱 매보면 알아요.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사실은 가방은 예를 들어 뭐 버클, 그 다음에 뭐 사이즈 조절하는 거.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조절이 쉽고 그 다음에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거는 진짜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웨이스트백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가 많아서 굳이 브라운 브레스에서 추천하고 싶진 않고 좀 더 본인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는 헬멧백인데, 헬멧백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공군들이 헬멧을 넣고 다녔던 백에서 유래된 게 헬멧백인데 가격은 59,000원이고요 이런 거는 솔직히 대체는 많아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헬멧백은 좀 무거운 경향이 많아요. 헬멧백은 좀 무거운 경향이 많거든. 근데 이 헬멧백은 좀 가벼워. 워낙 근데 헬멧백 자체는 대체가 많아서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가방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신있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제가 이제 부탁드린 거는 요 간단한 크로스백인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그냥 브랜드 로고만 심플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얘기할 게 없어요. 덩치가 아주 큰 분들한테는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뭐 170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면 충분히 멜 수 있는 가방 크기입니다.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받은 가방이 요거예요. 요런 원단 쓰는 브랜드가 많이 없잖아. 그래서 요건 할인을 하더라고요. 요건 32,000원인데 세일해서 19,200원. 요거는 생각보다 수납이 많습니다. 이렇게 착용해도 되는데 장점은 이렇게 등판을 다 감는다는 것. 너무 조그매 보이지 않아서 저같이 조금 덩치가 있는 친구들은 요런 거 보면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조그맣지 않거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수납 공간이 넓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살짝 이게 어중간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길면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살짝 뭔가 좀 어중간해. 이게 그래서 웨이스트백을 살짝 이제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뒤로 매면은 괜찮아요. 마지막은 이제 여름에 크로스백만 제가 추천하기 좀 그래서 백팩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부탁드렸어요. 요거는 블랙 색상이나 네이비 색상이 있는데 저는 네이비 색상으로 부탁드렸고, 일단 특징적인 건 안감 자체가 신경 많이 썼어요. 뭐 이렇게 밑에 삼각대 같은 거 들 수 있는 조일 수 있는 요런 것도 되게 디테일이거든요. 요런 것도 했고, 정말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많은 백팩을 매봤지만 요거 여닫는 걸로 뭐 가방 길이가 그냥 쓱 늘어나거나 줄이는 거를 되게 방지해줘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하단 부분에 너무 많이 제품이 쏠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에 물건을 넣었을 때 지금 물건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가방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뭐 하단 부분에 조금 적게 넣고 위에를 조금 더 많이 넣어가지고 밸런스를 본인들이 맞추셔야 되는데, 사실상 남성분들이나 그냥 여성분들도 대충 넣으시는 분들은 그냥 넣으면 하단 부분에 쏠려요. 그러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쏠려요 가방이. 그랬을 경우 가방이 안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다가 넣는 걸 굉장히 신경 써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방이 밑에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엄청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넣으면 밉거든 가방이. 밑에 다 쏠려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나와요. 핏이. 제가 여행 갈 때 한번 썼거든요. 일단 가방이 진짜 편해. 저는 사실 브라운 브레스 가방을 막 솔직하게 얘기하면 빨아잡히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브라운 브레스 가방을 사실상 막 좋다고 막 추천하는 영상은 없어요. 제가 다섯 개를 부탁드려가지고 받은 결과 정말 다 만족스러웠어요. 스타일 가이드. 자, 이어서 뭐 브랜드 전체적으로 한번 족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사지 마세요. 이거 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잘 소화하면 괜찮은데 솔직히 빠박이 형님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지, 굉장히 애매한 티였습니다. 요 쭉티는 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은데 세일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브라운 브레스는 T
티셔츠는 그렇게 막 빨아제 끼면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구매했을 때 몇 번을 구매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목 늘어남이 좀 심해요. 근데 그만큼 가격이 싸요. 왜냐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 39,000원인데 브라운브레스는 기본 29,000원부터 시작이에요. 그 이유가 뭐 있겠죠. 근데 한철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세일할 때 하면 더 구매하면 좋고, 목 늘어남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아무리 협업이라 그래도 목 늘어남이 있어가지고 제가 반팔티 애져요 짱짱이요 라고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되게 프린팅이나 디자인적으로 예쁜 건 많아요. 확실히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제가 좋아하는 뭐 디자인이에요. 뭐 로고 뒤에 박힌다던가 아니면은 뭐 슬로건 하나만 넣는다던가 포켓에 이렇게 로고만 하나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시고, 되게 그래픽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요런 거는 브라운브레스나 뭐 길 지나가니면서도 많이 보셨죠. 이 슬로건에 이거 박스 되어 있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매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나는 뭐 되게 옷 되게 오래 입고 되게 아끼면서 입을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디자인 맞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제가 뭐 다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 디자인 맞는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맨투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투맨도 요거 세일한 가격엔 딱이에요. 요게 세일한 가격 지금 얼마예요? 69,000원인데 세일은 지금 34,500원이죠 50% 요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브라운브레스는. 후드티도 이때 사면 꿀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괜히 뭐 동대문 쇼핑몰이나 뭐 이런 데서 어중간한 거 39,500원에 도박하는 것보다 이런 브라운브레스 사는 게 더 꿀이에요. 근데 핏은 진짜 예뻐요. 핏은 진짜 예쁜데 막 질적으로 막 제가 빨아제끼는 그런 류는 아니어서. 요런 거 하나 하면 꿀이죠. 후드 지퍼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투웨이 지퍼로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입기 좋아요. 이런 후드 지퍼 이런 거 강추합니다.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꿀이거든요. 그리고 모자는 여러분들이 써보고 한번 마음에 들면은 되게 예쁜 모자 많이 나와요. 모자는 괜찮아요. 브라운브레스 잘 만들어요. 이런 것도 뒤로 쓰거나 아니면 요 챙을 구부려서 쓰면 또 예뻐요. 제 또리 야 담배 간지나게 펴야죠. 자, 이렇게 브라운브레스를 알아봤는데 가방을 직접 받아서 이제 리뷰를 했고, 이제 족보 같은 걸 원하셨어요 브라운브레스에서.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했고 직접 받아서 제 진짜 느낀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는데, 종합하자면은 가방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게 티가 나고, 가방 진짜 잘 만든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이력과 경험상으로 얘기하면 반팔은 한철용으로만 구매하시고 프린팅이 마음에 드시는 것 위주로 세일할 때 구매하시면 더 좋고, 지금 맨투맨이나 후드티는 50% 세일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구매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시거나 기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역사가 있는 브랜드고 자기 지조를 지킨 브랜드로서 나쁘지 않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향수에 젖어서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쇼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시고 알람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알람하시면 신상 그 다음에 할인 정보 같은 경우 사이즈 있을 때 먼저 남들보다 먼저 만나볼 수 있으니까 알람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유바.